기도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바라듯이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원효대사는 남해 금산에서 간절한 기도로 관세음보살을 친견한다. 그리고 원효는 이곳에 초당을 짓고 보광사라 했다. 원효가 지극한 기도로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한 절집은 천년이 지난 후 조선의 18대 왕 현종이 보광사를 보리암으로 이름을 바꾼 후 왕실 원당으로 삼는다. 새로운 이름을 얻은 보리암은 훗날 양양 낙산사와 강화도 보문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 도량이 된다. 금산 복곡 제2주차장에서 제법 가파른 오르막을 포장길 따라 30분 정도 쉬엄쉬엄 오르면 보리암에 다다를 수 있다. 그 옛날 원효 스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을 찾아간다. 비단산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금산. 그 절경 가운데에 보리암이 있다. 남해 보리암은 예로부터 내력이 깊다. 가락구 김수로 왕도 이곳에서 기도하고 대업을 이루었다고 하고 이성계도 백일 기도를 하고 조선을 개국했다고 전한다. 조선 왕조를 연 것에 감사하는 이성계는 산 전체를 비단으로 덮어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런데 그만큼 큰 비단을 구할 수가 없자 산 이름을 온 산을 비단을 두른다는 뜻의 금산으로 지어주었다. 보리암의 주법당으로 대웅전 역할을 하는 보광전. 보광전에는 허태우가 모시고 왔다고 전해지는 목조 관음 보살 좌상 불감이 모셔져 있다. 불감은 목재통에 여다지문을 달아 그 안에 불상을 모신 휴대성 좋게 만든 작은 이동식 법당이다. 해수관음 보살은 지푸른 남해 바다를 가슴에 품고 있다. 소원 하나는 꼭 들어준다는 전설이 숨어있는 보리암 해수관음 보살. 그래서 이곳은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보병을 손에 꼭 쥔 해수관음 보살은 지금 남해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다.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의 왕비 허태우가 인도에서 가져온 석재로 탑을 만들었다고도 하고 혹은 허태우가 인도에서 가져온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위해 탑을 세웠다는 전설이 전한다. 바위의 형상이 화엄의 한자 화자를 닮았고 원효 스님이 이곳에서 화엄경을 읽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 화엄봉. 화엄봉에 오르면 보리암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남해 절경을 배경으로 컵라면 먹는 사진이 SNS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곳 금산 산장은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근래에는 컵라면과 김치부침개를 먹는 인증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우리나라 3대 관음 기도처로 유명한 보리암. 보리암은 1400년 전 원효가 바라보았던 그 남해 바다를 다시 보여준다. 보리암에서 바라본 남쪽의 바다는 늘 변함이 없다.